오늘 요리는요? 오늘 요리는 애호박, 오징어 초무침하고 호박꽃 잡채예요. 호박꽃 잡채를 하려고 그래요. 호박꽃 만두예요. 잡채를 해가지고 호박 속에다 넣어서 만두를 만들 거예요. 호박꽃 만두와 애호박, 오징어 초무침을 할 거예요. 애호박은 지금 살짝 데쳤는데 조금 덜 데친 게더 좋아요. 너무 오래 삶으면 뭉개지니까. 저기 오징어도 살짝 데쳐놨어요. 그리고 이 호박꽃을 어제 이제 이렇게 호박 전 부치고 남은 거, 잡채요? 그것을 오뎅 잡채를 해가지고 이 호박꽃에 넣어서 만두를 할 거예요. 그래서 호박꽃 만두예요. 먼저 이제 양파를 먼저 볶고, 또이 오뎅이랑 같이 넣어서 볶은 다음에 잡채를 만든 다음에, 그다음 그것을 호박꽃에다 넣어서 호박꽃 만두를 할 거예요. 이건 이제 호박꽃 그 크레이프 만들면서 이게 호박꽃을 밀가루하고 계란 넣은 전병에다가 부쳐낸 거죠.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음식인데요. 애호박 오징어 초무침하고 호박꽃 만두인데, 호박꽃 만두에는 오뎅 잡채를 넣으려고 그래요. 당면하고 이렇게 팽이버섯하고 오뎅 잡채를 넣어서 호박꽃 만두를 할 거예요. 맛있겠죠?